있는데 앉아버리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먼저 우리 세 분의 국회의원 당선을 마음 다하여 축하를 드립니다. 힘든 여정을 통과하시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하셨습니다. 국회의원 당선은 개인과 가문에 그리고 이 지역에 큰 영광이 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. 그러나 국가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누려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. 이 지역에는 타당 당선자가 한 번도 없는 민주당 일생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선인들께서는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도 많을 줄로 압니다. 국가와 민족을 위한 동량으로서 애국 애조하는 의원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우리 전북은 전국 지자체에서 맨 뒤에서 두 번째인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. 전주만 해도 발전이 멈춰버린 도시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. 한옥마을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인구 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마다 몇만 명씩 타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어느 분이 된다 한들 똑같다는 애기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일은 일꾼이 합니다. 세 번 의원님들은 진정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 코로나 때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은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일이 있습니다. 동성애 법 등을 보면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계속 이야기시키는 그런 국회 저희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.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전국과 전주가 생동력 있는 우리 고장이 되었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입니다. 세 분 의원님들의 신원신이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총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